그동안 광주 전남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치료병원이 없어서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 이제는 중증이나 희귀 난치성 병을 앓는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주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최선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한 달 전 갑자기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와 병원을 찾은 4살 배기 김모군. 바이러스성 척수염이란 희귀성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. 예전 같으면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전남대병원의 어린이 전문 치료병원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. 아, 손자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광주에 어린이 병원이 참 좀 미흡했었어요. 근데 전대병원이 이렇게 어린이 병원이 생긴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국비 등 268억 원이 투입된 어린이 전문병원은 의료진 200여 명이 17개 진료과에서 맞춤형 진료를 실시합니다. 특수 인큐베이터를 갖춘 신생아 중환자실과 발달 재활센터, 영상검사실 등 최첨단 장비와 시설도 갖췄습니다. 특히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 없었던 소아 중환자실이 새로 생겨 어린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중증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치료가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소아 혈액 종양 질환, 백혈병, 소아암 환자들도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저희가 완벽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광주의 첫 어린이 전문 병원이 개원하면서 중증 희귀성 질환을 앓는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